그래서 8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80년도? 네, 대표적인 유괴 사건으로만 알려진 범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있었던 사안. 이 가해자 이름이 이제 주영형. 네. 네. 선생님 아니었어요? 네. 체육 선생님이었어요. 네. 피아동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 사건이 당시에는 피해자 이름으로 알려졌어요. 네. 굉장히 유명했죠, 그때. 네. 1980년 11월에 중학교 1학년생이던 이제 이군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. 유괴범의 요구 조건은 현금 4천만 원이었고요. 당시에 왜 유괴를 했냐면 도박을 해서 빚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금품 목적으로 이 피해 아동을 유괴했던. 그런데 사실 뭐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이틀 만에 살해를 했던 사안이에요. 경찰 인력이 총 2만 3천여 명이 동원이 됐거든요.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특정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. 그 사이에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가 6통이었고요. 협박 전화가 62회에 달했다고 하고 1980년 11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던 중학교 1학년 이군이 유괴됐습니다. 현금 4천만 원을 요구하며 전화를 걸어온 범인들은 정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60여 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까지 보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.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수사 끝에 범인이 체포됐습니다. 범인은 바로 이군이 만나기로 했다던 학교 체육교사 주영형이었습니다. 윤상이를 소관은 현장에 죽이지 않았습니다. 저는 뭐 죽이지 않았습니다. 죽인 게 아니에요.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격이 못 이겨서 거의 탈진해가지고 나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약을 사서 먹이면은 그 토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. 그런데 주영형을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주영형은 이제 유괴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주영형이 사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의심을 받았었어요.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체육 선생님하고 좀 면담하러 가겠다라고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좀 의심을 받아요. 그런데 당시에는 설마 교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좀 인식도 있었고 또 이 주영형이 되게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또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고 했는데 설마 이 사람이 그랬겠어? 라는 생각으로 용의선상에서 좀 차츰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좀 과감하게 자기가 막 방송에 막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막 호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범인으로 밝혀졌죠. 체육교사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범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얘만 좀 양도를.